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 분사 가능성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무선 사업부, 가전 사업부, 이렇게 네개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였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물적 분할되면서, 나름대로 규모 경제가 잘 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울러서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 사업부가 되겠는데, 별도로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와 함께 분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에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별도로 이제 분사한다면, 업계에 굉장히 파장이 되겠고, 또 이제 관련주 쪽으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SFA 반도체,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파운드리 사업부 네 가지 분사 논리. 예, 첫 번째는 이제 분사를 통해서 고객 신뢰도를 이제 확보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는 애플이라든가 이제 구글,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과 이제 경쟁 관계 있겠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만 이제 그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는데, 애플 혹은 이제 구글이 반도체 설계도를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맡기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를 통해서 신뢰도 확보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사례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어떤 그 규모의 경제 시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삼성 이제 비메모리 분야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가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순수 자금이 약 99조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를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 자금이 달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가 또 용이하다고 보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물적 분할 후에 애플이라든가 구글 등을 지분 투자를 유도를 한다면 신뢰도 재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관련주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페스라든가 SFA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이런 종목군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주 고객이 이제 대만의 TSMC였죠. 근데 TSMC와 계약을 파기라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상당히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어떤 그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들라면 저는 결국은 이제 비메모리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가 월봉상 보게 되면 역사적 신고점 돌파를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 돌파였던 그 커다란 동력, 모멘텀은 단연코 이제 비메모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했죠. 133조를 투자를 해서 2030년에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난제도 있지만 하나하나 분사와 함께 난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은요, TSMC, 대만의 TSMC가 이제 한 52%로 거의 뭐 과점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위죠. 대략 한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 보시면은 7나노, 지금 이제 1월 6일자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부터 이제 그 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2018년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쪽에 기술력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이제 확대가 성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7나노급은 이제 TSMC라든가 인텔, 삼성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퀄컴 이런 데는 삼성전자한테 약간 좀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을 좀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고, 아울러서 이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뢰도 재고 차원에서 분사라는 게 지금 비메모리 사업의 분사가 결국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위에 그림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포함하면 대략 한60% 정도가 되죠. 거의 뭐 독과점 체계라고 봐야 되겠고,
비메모리는, 비메모리는 이제 그 펩리스와 같이 포함이 되죠. 미국이 뭐 거의 절대 시장인데 70%, 그리고 유럽이 9%, 일본이 6%, 대만이 8%,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요. 중국도 여러분들 그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 이제 앞서 얘기한 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따지면 4분기 기준이고 4분기. TSMC가 이제 4분기 이제 102억 달러, 삼성전자가 이제 15.6억 달러 정도죠. 한참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는 이제 그 가능성으로 이제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림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입니다. 용도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순수 저장 기능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로 요약이 또 되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그 정보를 실제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제품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비메모리는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는 이제 CPU, AP, 뭐 센서류 등이 있는데 굉장히 그 다양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메모리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어떤 그 4차 산업은 결국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해서 함축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그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다소 작다고 보는 거죠. 산업 특징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결국 이제 그 자본 집약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58조 8천억을 기록했는데, 당시 그 메모리 분야가 거의 74%를 차지한 거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가격 수요 변화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올해 2019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 한 27조 정도 전후라고 되어 있죠.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변화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규모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비메모리 한 반절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뭐 7대 3 혹은 뭐 이제 한 반절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비메모리 시장이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이제 한두배 정도가 되고,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강인엽 그 삼성전자 그 사장이죠. 사장이 이제 한번 강의한 내용인데,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5개 축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살짝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온 칩은 그 하나의 칩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을 우리가 집적화라고 그러죠. 집적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전력용 반도체, PSMC, PMIC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그 수요가 큽니다. 시큐리티 제품, 보안 제품들로 이제 주력 5개 축을 이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 1월 6일자로 그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3나노에 성공했다고 그러죠. 지금 사실 그 7나노 기준인데요. 지금 상용화되는 것은 5나노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따들이고 3나노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아래 이제 빨간 줄을 보시면은 5나노 제품과 비교해서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 처리 속도는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객사들하고 탄탄한 유대관계 혹은 마케팅력이 그 장점이라면, 그리고 또 오랜 업력이 또 있고요. 그것도 장점이라면, 삼성전자는 결국은 기술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고,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TSMC 뭐그 TSMC를 넘어선다기보다는 뭐 충분히 그 정도 반열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UV, 삼성전자 EUV 초미세 공정 개발 추이인데요. EUV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노광 장비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해서 네덜란드의 이제 ASLM이 뭡니까?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장비 하나당 대략 한 2천억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의 어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8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TSMC를 앞서갈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무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올해 상반기가 되겠는데, 5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용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3나노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1년도 이후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2021년도 이후에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비메모리, 이 비메모리 핵심은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2018년도 시장이 43억에서 달러죠. 43억 달러에서 2020년 해봐야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뭐, 10배 수준 가까이 이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손정 회장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서 AI, 핵심은 AI다. AI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는데 AI가 또 4차 산업을 지배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제 삼성이 꺼낸 카드는 AI 반도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NPU라고 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약한 10조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한 40조 원 정도 규모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고 보는데요. AI가 핵심입니다. AI.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분사 가능성에 대한 대해서 나온 기사를 제가 또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오스틴 시 의회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약한 2,200억 정도,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2,100억, 그러니까 대략 한 4,500억 정도가 되네요. 이게 이제 면세 승인을 얻었다고 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무역이 어떤 그 상징이죠. 트럼프는 사실 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시장을 많이 그 뭐랄까 그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에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오스틴 쪽, 미국에다가 만약에 생산 공장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면, 공장을 설립을 한다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과 이제 그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어떤 그 실탄도 확보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과 트럼프와 사실 파웨이 간의 관계를 본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미국이 혹은 이제 트럼프가 사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정할 가능성은 뭐 인정이 아니라 시장을 진입하게 되면 상당 부분 어떤 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사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본질은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 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강자는 새로운 강자가 탄생이 되면 눌러 억압을 한다고 그런 거죠. 과거 이제 1985년도 일본이 미국과 맞짱 뜰려다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제 꼬리를 내린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도약한다면 미국은 규제를 제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오스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뭐 하여튼 그 중장기적으로 시스템마저 이제 비메모리 위탁 생산 사업으로 이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재무 구조인데요. 메모리를 보시면 이제 D램과 NAND와 이제 시스템 LS 알죠? 이건 이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보시면은 매출 보지 말고 시간 관계상 아래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2019년도 1분기죠. 1분기에 단위는 지금 10억 단위니까 2,290억, 2,050억, 860억, 3,670억에서 올해 1분기에 이제 3,160억에서 2분기서부터 퀀텀 점프가 돼요. 5,970억, 그리고 8,000억, 4분기에는 거의 뭐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라는 것은 미래가치 선반영이죠. 앞서도 제가 이제 그 반복적으로 또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번에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이 57,5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7,500원,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결정적인 동력은 결국은 이제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의 어떤 최고의 그 절정기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 구간이라고 보는데 실적의 어떤 정점, 특히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시점, 그 직전에 주가는 대상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해석이 된다면요. 최소한 주가가 2022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그렇고 이란과의 그 중동발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 하지만은요, 그것은 어떤 강론이고 결국은 기술의 진보가 이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연봉인데요. 1990년대 초에 드디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일본의 그 반도체를 극복을 하죠. 넘어서면서 메모리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 주가가 대략 한 800% 넘게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콜 혁명은 대단한 혁명이죠. 기존에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이제 통신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대략 한600%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혁명,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혁명이었죠. 물론 이제 삼성전은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아이폰을 이제 바로 딱두 번째로 이제 따라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혁명. 이 당시에 사실 그 경기도 안 좋았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스마트폰 혁명으로 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수도 삼성전자를 인해서 사실 상당부 받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때도 주가가 한500%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서부터를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이만 대략적으로 한이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2만 5천 원 정도에서 5만 7천 원까지 예, 고작 한100% 정도, 한130%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흐름 과정으로 본다면 대략 지금 한 30%, 한 40%, 3분우선, 4분우선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 4차 산업의 완성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4차 산업 혁명의 완성은 역사의 고점 57,5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조가 주가는 오름 오를수록 이제 저점 기울기가 이제 체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최소한 올해는 오르고 내년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대만의 TSMC인데요. 아래 글 보시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성장으로 이제 역사 신고를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TSMC는 역사를 고점 돌파하고 5개월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위치는 지금 TSMC가 역사적 신고점 돌파 직전,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지역이죠. 이 구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제 논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사실 그 TSMC는 상승의 궤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2017년도 11월 달 고점 이후에 주가가 한 1년 정도 빠져 하락을 했는데, TSMC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어요, 사실. 왜? 비메모리 쪽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월봉, 장기 월봉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4차 산업의 출발이 2016년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파동론으로 따지면 2016년도 1월 달을 이제 그 상승의 출발이라고 볼 때, 파동 이론을 적용하면 이제 상승 충격 1파 과정이었죠. 이때는 이제 메모리만으로 간 거죠. D램과 이제 NAND 플래시로만 이제 간 거고, 당시 그 영업이익의 7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간 조정 이후에 드디어 이제 상승 충격 3파가 진행이 되는데, 상승 충격 3파는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전쟁이고 뭐고 어떤 악재가 쏟아지더라도, 물론 이제 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돌파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모멘텀은 역시 그 비메모리 어떤 성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네페스는 여러분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네페스, 그리고 SFE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회성,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긴 호흡 관계, 삼성전자와 상승의 궤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